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10%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.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방과 재원을 나눠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의 60%에서 50%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전국적으로 1,340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. 실제로 대구시는 지방하천 정비를 비롯한 7개 사업에서 지방비 43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. 경상북도는 사정이 더 심각해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18개 사업에서 추가 부담액이 147억 원에 이릅니다. 사전 의견 조율 없이 추진된 국고보조율 인하 방침은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안길 것으로 우려됩니다.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갑자기 이렇게 43억을 추가 부담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.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침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제출 예산에 보조사업 여부 및 지방재정 부담 증감 표시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국고보조율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다각도로 나설 계획입니다.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도 현행 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 출신 예결위원들과 적극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 지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 추진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